안녕하세요. 엉터리 단행맘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아, 지금 제가 이꽂이를 또 데리고 나왔죠? 뭘까요? 하나는 팅커벨입니다. 작년 6월 2일날, 21년 6월 2일날 제가 분가 저 이꽂이에 놓은 팅커벨하고 요거 석연아 금하고 지금 두 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 오늘 두 개만 제가 이꽂이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답니다. 우선 지금 화분을 지금 두 개를 놨는데요. 일단 밑에 깔만 깔고요. 배양토는 저기 중간 복토 밑에는 복토 지금 깔았고요. 아니 저거 중간 마사로 지금 깔아놨고요. 양쪽에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양쪽으로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저기 요거는 지금 아시죠? 요거는 제가 수제 빨간색은 수제화분, 핑크색은 수제화분으로 만드는 건데 좀 엉터리로 만들어서 좀 모양은 안 이뻐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좀더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넣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넣고요. 여기다는 소림 마사를 제가 조금 복토를 좀 해주겠습니다. 소림 마사요. 아, 분갈이 할 때게 제일 재밌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정말 제 마음 같군요. 우울하고 슬프고 기쁘고 뭐 햇빛 났다 바람 불었다 다 사람 마음겠죠? 마음 다 똑같은 겁니다. 요거는 지금 저기 석연화 금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꾹 이렇게 해서 아이고 예쁘죠? 이것도. 아직 애미 저기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저는 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꾹 잎사귀는 잎은 이렇게 겹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물을 진짜 자주 줘야 되는데 제가 모종 관계로 지금 많이 말라 있죠? 그래도 아직 이거 입장이, 어미 입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끄떡없습니다. 석연화 금입니다, 요건. 어우, 이거 지금 뿌리를 이렇게 보시면, 엄청 실하죠? 아주 미모 뿜뿜, 이렇게 예쁘게, 어우, 세상에, 제 손톱보다, 이거 진작에 해줘야 되는데, 제가, 바쁜 관계로, 분갈이를 지금 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배양토는, 여기 8대2로 제가 해놨어요. 저거 이꽂이도 배양토 분갈이 저기 할 때요. 저기 배양토 많이 안 넣습니다. 얘들은 조금 줄 저기 목대로 자라는 아이들이라 많이 하면 옷 자라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식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요건 저 나머지는 요거 팅커벨이고요. 요거는 지금 석연화 금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살짝 배양토를 살짝만 뿌려줄게요. 왜냐면 지금 뿌리들이 아직 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뿌려도 괜찮습니다. 위에다만 밑에다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 위에다가는 복토를 이 복토는 저기 물 주실 때 튀지 말라고도 하고요. 요거 애기들이 자리 잡을 때 이게 좋아요. 이렇게 꽉 이렇게 뿌리 내리들 수 있게 이렇게 복토를 해주시면 자리도 잘 잡고요.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묻혀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거 입장 이렇게 묻히는 것도 정말 놀랬답니다. 다칠 줄 알고. 근데
이 어미 입장은 괜찮아요. 요새 말라가서 여기 입장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놔도 전혀 괜찮습니다. 뿌리를 이렇게 좀 깊숙이 심고요. 이렇게 복도했죠? 이렇게 해서. 됐고요. 살짝 물만 뿌려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작년 21년 6월에 제가 이꽂이해 놓은 거, 석연화 금, 이렇게 예쁜 화분에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해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팅커벨 아가들이 있는데 너무 얘는 진짜 너무 여리여리해서 요거를 좀 살짝 넣고 하겠습니다. 앞에는 또 구멍을 뽕뽕 뚫어놓은 구멍을 뚫어놔서 이렇게 양파망으로 웃기게 제가 이렇게 막아놨답니다. 앞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양을 냈는데 앞에 큰 창을 심으려고 했는데 이제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이꽂이로 이렇게 대체해서 심습니다. 이거 팅커벨입니다. 팅커벨도 이거 같이 작년 6월에 같이 분갈이 저기 이꽂이 해놓은 겁니다. 어이구, 입이 많이 내렸죠, 뿌리가? 오우, 실합니다, 이렇게. 와, 야, 애긴데도 세상에 뿌리가 이렇게 아주 실하게 지금, 돼 있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밑에만 살짝 떼고요. 이렇게 깊숙이 심습니다. 심어 놓으면 지더리 알아서 큰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일단은 이제 복대면 되니까 괜찮고요. 요거 팅커벨입니다. 팅커벨 이꼬지. 제가 이꼬지가 정말 많이 해놨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오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보라고 자꾸 권유합니다. 가정집에서 어마어마한 이꼬지를 제가 해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꼬지가, 이렇게, 이름도 몰라요. 그냥 막. 들여오는 즉시 잎을 떼서, 아무 데나 던져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이꽂이들이 자라고 있답니다. 그거 이꽂이 하려면 몇 달은 걸릴 것 같은 생각이죠? 요건 팅커벨입니다. 요거 지금 어미모주가 다 말르고 있어서 제가,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너무, 아이고, 너무 작아요. 이 세상에. 보이시나요? 요렇게 작습니다. 작은데도 이거 뭐큰 나무도 묘종에서부터 씨앗부터 시작하잖아요. 얘들도 뭐 이렇게 잘 심어 놓으면 잘 성장할 수 있고요. 요거 이꽂이들은 진짜 사랑하고 정성 없으면 키우기 어렵답니다. 그리고 인내도 굉장히 끈기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요거는 팅커벨. 이거는 한 5두 됩니다. 5두. 대박. 보실래요? 5두.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뿌리도 엄청 실하게 잘 자랐어요. 요거는 이꽂이는 정말 물을 아침 저녁으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주셔야 잘 큰답니다. 이꽂이들은. 그래서 아이고 이건 너무 작아서 정말 이꽂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두에 필요합니다. 고두의 기술이 이렇게. 자, 그래서 세고요. 이것도 어우 지금 뭐 쌍둥이, 삼둥이 정말 작아요. 애기들이에요, 완전. 애기들인데도 저는 그냥 배양투도 안 심고 여기 그냥 8대 2로 한 배양투 마사 섞은 데다가 그냥 분갈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지금 팅커벨. 팅커벨이 입이 굉장히 작습니다. 한데 저기 던져놓으면은 얘들이 해서 이렇게 작은 아기들은 그냥 어미 그 화분에다 던져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분갈이할 때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입이 작아서요. 됐죠? 이것도 하나 있네요. 이것도 그냥 꽂아놓는답니다. 아이고, 잘 자라면 진짜 이쁘겠어요, 팅커벨. 그래서, 보통으로 심어놓고요. 그래서, 이제 다 됐고요. 요거는, 배양토, 조금, 위에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줍니다.
정말 작아서. 그래도 이거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했는데 자꾸 바깥으로 들어가기 싫다고 자꾸 나오죠? 도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했고요. 이것도 소림마사로 살짝 넣겠습니다. 위에만. 그래서 뿌리 이거 고정시키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복토는 해놓은 거고요. 나중에 물줄때 이게 튀면은 위로 다 튀어나와서 보기도 안 좋고요. 그래서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우리 애기 이꽂이 분갈이입니다. 정말 작기 때문에 정말 작아요. 아이고. 됐죠?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석연화 금하고요. 이거 팅커벨 이꽂이 맞췄고요. 이것도 물을 잠깐 주겠습니다. 이꽂이는 물 진짜 아침 저녁으로 자주 주셔야 됩니다. 일단 수관도 약하고 그 뿌리도 엄청 약해서 물을 빨아들이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 매일 분무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말로만 바로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석연화 금하고 오늘 팅커벨 이꽂이 맞췄죠? 아유 너무 이쁘죠? 앙증맞고.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